예, 안녕하십니까. 25년생 오춘봉입니다. 2021년 6월 1일, 예, 저녁 몇 시여 이거? 예, 밤 10시네. 예, 일 끝나고 하시오. 요거 그냥, 엄니가, 돈가스, 예, 국내산이네요. 이렇게. 426g, 6390원이네요. 요거 뭐 그냥, 간단하게 에어프라이기에 튀겨서, 아니, 예, 바로 먹으려고요. 뭐 다른 거 튀긴다 없이. 튀길걸? 아이고, 뭐. 한번 에어프라이기 생돈가스 한번 해볼게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거 뭐, 뜯어서. 한 개는 소모하니까 네 개가 들어있는데 두개 하면 딱될것 같아. 하나는 섭섭하죠? 네, 하나. 두 개. 네, 두 개를. 에어프라이기 넣고. 이렇게 넣으시오. 넣고 간단이야. 예, 가루라유. 식용유도 되고, 살짝 뿌려줘야 돼, 돈가스에. 살짝. 그리고, 통후추. 후추를 살짝, 살짝만. 예, 이러면 끝났어. 예, 그리고 바로 입자. 쉽게 가자고, 쉽게. 온도는 220도, 제일 세게. 시간은 한 15분 세팅했어요. 하고 돌려줘야 돼. 이대로 돌면은 지가 잘 되겠지, 뭐. 쉽게 가자고. 아, 소맥 한잔 마셔야 된 게. 우리 구라빵 빠꾸 없잖아요, 그죠? 예, 돈가스랑 곁들일 안주는 여기 아욱국이 아욱 된장국. 예, 아욱 된장국인데, 엄니가 끓여놨어요. 된장국하고 돈가스랑. 예, 같이 한번. 네, 일전할게요. 팔팔 끓이신 게 꺼놓고. 앞으로 한 15분, 그게 뒤로 한 10분, 한 25분 걸렸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돈가스가 튀겨졌어요. 에어프라이기 튀김이죠? 이렇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예, 간단하죠? 예, 굳이 안 튀겨도 돼. 이거 접시 하나 빼서 담아볼게요. 시간 찬짝에 국가 이거 대충 접시 하나 빼서 한놈 이렇게 중국가 이거 있으면 있는데 없으면 대로 돈가스하고 소스는 돈가스 소스하고 케첩 준비해놨고 됐지 뭐 이런 거 이제. 소스 준비됐고 아이고 예, 간단하게 맥주를 이렇게 PT 예, 1.6L 큰거 준비했어요. 그리고 소주는 팩소주인데 조금 남아있는 거 같이 소맥 한잔 마신다고 돈가스 이렇게 크진 않네요. 그래도 아, 우리 에어프라이기 할때 가능한 돈가스가 이렇게 너무 두꺼운 것보다 이거 실이라 가지고 얇은 거 그래야 바삭하게 이렇게 잘 안에까지 잘 익어요. 그죠? 이런 느낌이죠? 또 뭐 이렇게 이짝저짝 준비됐으면 보이십니까? 입맛에 든 게 소맥 한잔 따라가. 자, 또 6월 화이팅 한번 화이팅 좀 하겠습니다. 예, 5월 말까지 고생들 하셨고 6월 1일이니까 예, 다들 올한해 건강하시고 예, 하시는 일잘 되길 바란 마음 전하면서 자, 오랜만에 끝선영이 한번 할까요? 예, 끝선영이요. 세상 모든 것 따라 끝선에 맞춰라. 누가 위고 누가 아래요. 다 그놈이 그놈이 그년이 그년이지. 직관계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예,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다고 아, 지랄 연병도 떱니까? 서로 위해주고 아껴준 마음으로 함께하기 바란 마음 전하면서 원, 투, 쓰리, 으! 정식으로 한잔할게요.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으! 삐리빠라뽕! 아이고, 조금 남았네. 싹 털어야 맛이지.
장국, 예, 아웃국도 옆에 좀 떠놨고요. 자, 이거 뭐, 예, 첫 가스죠? 한 두 개 에어프라이기로만. 그리고 저는 케찹이나 뭐, 돈가스인데, 그래도 돈가스니까 돈가스 이렇게 찍어서. 안 주면 되지 뭐, 좋아, 입자. 바삭바삭하고, 이건 가공육이 아니라, 생선순이라, 고기 맛이 그대로 오네. 아, 좋습니다. 오민구 돈가스 먹을래? 민국이 저녁은 뭐 먹었죠? 아이고, 라면 두 개를 끓여야 돼. 아니, 네 시간은 먹어야 돼. 이건 케찹 딱 하나 준비하고. 그래, 원 두 개. 알겠습니다. 우리 홍수 패밀리. 소스 언제 받았어? 한번 털게요, 지금. 원, 투, 쓰리. 드릉. 미르바라 뽕. 그러니까 네 시간을 먹는다. 이만입니까? 아이고, 뭐, 영상 찍으려면 온 동네 그냥 오디오가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난리도 아니네요. TV도 켜져 있고. 바삭바삭. 대신에 우리가 기름에 튀기면 이 안에 기름 범벅이잖아. 에어프라이기 하면 담백해요.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이야. 맛있어. 예, 오츠몽처럼 에어프라이기를 많이 이용해서 간단하게 혼술 하면 어떨까 싶고, 어쨌든 앞으로도 간편한 요리들 혼술 그냥 뭐 자취를 하든 아니면 춘봉이 마냥 퇴근 후에 한잔하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쉬운 레시피 또 쉬운 자리로 또 맛있는 자리로 계속 인사드릴게요. 아유, 세 번째 거는 한쪽은 돈가스 한쪽은 케찹 이걸로 끝내자. 자, 가겠습니다. 예, 6월 1일 화이팅 하면서 예, 막자란지 할게요. 1, 2, 3, 드르 비리빠라뽕. 아, 이거 조금씩 남네. 자, 에어프라이 돈가스 간단하게 한잔했습니다. 6월 1일인 게 같이 화이팅 있는 모습으로 또 즐겁고 행복한 영상 쭉 인사드릴게요. 좋아, 입자. 아우, 이 맛은 땡큐베리와 좋고 생소라 nothing for you. 아유, 좋습니다. 또 다음 영상 인사드릴게요. 짜파레 터러 밀어주고 당겨주고 당겨주고 우린 가족인 게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잉?